감염병 취약 시대에 대한 철저한 방역 관리와 함께 일집이며 좀 해방. 뉴스도 계속해 오긴 했지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바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 노출되는 게 되게 많아지다 보니까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제주 MBC 뉴스. 수원은 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손에 가장 방해되지 않는 어두운 계열의 무채색 옷을 많이 입고요. 표정이나 입모양 등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비수지 기호를 활용해서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하는 게 중요해서 저희는 마스크나 화려한 장신구 같은 경우에는 착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청각장애가 있으셔서 수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었고요. 21살쯤에 근로지원이라는 업무를 하면서 이제 장애인 한 분 대상이 아닌 좀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수어통역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이제 언론에 저희 수어 통역사들이 많이 노출이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많은 관심도 주셔가지고 이번 계기로 통해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서로가 함께하는 지역사회라는 거를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